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내 안에 3일 나침반이 있다 98쪽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세상은 그 믿음을 펼쳐 보인다. 우주 법계는 그 믿음이 옳은지 그른지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신념대로 자기 세상을 창조한다. 다만 창조해낸 세상도 나도 꿈임을 깨달으라. 이 세상이라는 하나의 꿈, 하나의 거대한 꿈, 이 꿈을 이제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공유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대승기신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 세상은 그냥 오로지 하나의 한 마음일 뿐이다.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변화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게 이제 진여심과 뭐 생멸심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진여문과 생멸문 이렇게 하는데,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는데, 이 둘은 결국 하나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오로지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마음뿐이다. 제가 꿈에 비유해서 꿈꾸는 자가 그 자신의 마음으로 꿈의 세계를 하나 완전히 하나의 꿈의 세계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는 그 세계 전체가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의 마음이 그 세계를 전부 다 만들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의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우주법계 모든 우리의 바탕이라고 하면 오로지 하나의 마음 진여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진실로 이러한 그래서 진여라고 하죠.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서 참으로 이러한 그 진실 오로지 하나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그 위에 이제 바다 위에 있는 물결처럼 그 위에 생멸하는 무수히 많은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나인 것처럼 보이고 너인 것처럼 보이는 꿈속에 무수히 많은 막 등장인물들과 사건들과 세계와 우주를 창조해냈다. 그 바다 위에 있는 물결과도 같이 인연 따라 잠시 잠깐 생겼다 사라진 무수히 많은 인연들이 꿈처럼 펼쳐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중생심을 가지고 이게 생멸심이라고 불리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들, 우리 마음의 특징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내가 그리고 있다. 그런데 그 그리는 세상이 사실은 꿈 속에서 세상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릴까요? 생멸심을 가지고, 이 중생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려냅니다. 그런데 이 중생심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심이라고 불리는 이 중생심을 가지고 세상을 그려내는데 믿는 바대로 이루어진다 이러잖아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또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뭐 믿는 바대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 말은 어찌 보면 우리가 생멸심, 중생심을 일으키면 그 마음 일으킨 것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이 중생심인데 난 아직 부처가 아니고 중생심을 가지고 있는데 중생심, 번뇌망상심, 생멸심을 가지고 뭔가 간절히 원해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부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 중생심이잖아요. 자식이 대학 갔으면 좋겠다. 뭐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다양한 마음들. 근데 그 마음을 낸 대로 현실이 바뀝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자주 내면 삶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부정적인 마음을 많이 내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나는 능력 없고 백도 없고 이 세상에 참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점차 내가 생각한 대로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즉 내 생각을 강화시키는 현실을 내 인생에서 자꾸 만나게 되고 신기하게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강화시켜주는 다양한 현실들을 막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내 마음이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과도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남편을 요즘 이 사람 좀 이상해졌어 하고 약간 의심하기 시작하면 바람이라도 났나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오해였는데 작은 의심을 하나 시작하고 하게 되면 그 작은 의심이었는데
그냥 전화가 와서 사람들하고 밥 먹다가 전화가 와서 나가서 전화 받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지고, 직장 상사한테 밖에 나가서 그것도 이상하게 느껴지고, 전화 왔는데 그 남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스팸이라 그냥 끊었는데 내 앞에서 그냥 전화를 끊는 것 같아서 그년인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든지, 모든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갑자기 맞네 얘가 이놈이 바람피는 게 맞네 하는 것을 뒷받침해 줄 것 같은 무수한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 전에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그 사람의 행위가 내가 그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내가 마음이 현실 그 자체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왜곡되기 시작하면,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실은 이 마음이, 보세요, 아까 다시 좀 돌아가서 중생심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을까, 그거는 중생심과 진여심, 생멸심과 진여심이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죠. 간절히 뭔가를 원하면, 혹은 간절히 뭔가를 마음을 내면,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도 있거든요. 신비롭게도 내가 해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나만 돼서 내가 힘이 있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세상이 막 한꺼번에 한마음이 돼서 나를 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인데 그게 가능한 일들이 생겨요, 우리 인생에는. 또 분명히 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주 쉽게 가능할 것 같은데 뭔 짓을 해도 온갖 그냥 막 돈을 갖다가 막 쓰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동원시키고 온갖 나쁜 짓까지 다 해가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해도 죽어다 깨어나도 간단할 것 같은 일이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저절로 막 주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도 뭔가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순수하게 발언을 하고 발심을 하고 마음을 내면 이루어집니다. 일체유심조, 이게 뭐 근원에서는 이 일체유심조에서의 이 마음은 진여심, 법계의 한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중생심과 또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를, 때로는 일체유심조가 어찌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쓰이거든요. 하나는 마음 내면 이루어진다, 마음이 다 이룬다, 이런 생멸심, 중생심이 현실을 이룬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의 바다, 하나의 한마음, 참 주인공, 그 본성에서 다 드러난 것일 뿐이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이유, 중생심과 진여심을 혼용해서 때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경전을 읽다 보면 이게 지금 중생심을 얘기하는지 진여심을 얘기하는지 이걸 잘 맥락을 잘 보고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게 약간 좀 애매할 때도 있기도 하고, 또 이 중생의 마음과 진여심이 뭔지 모르게 이렇게 경계가 무색한 경우들도 때때로 보기도 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두 가지가 결국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번뇌즉 보리라고 하듯이 번뇌의 마음이 그대로 보리의 마음, 깨달음의 마음이다. 생사즉 열반이라고 하듯이 생사하는 이 중생심이 그대로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내면 이 세상이 갑자기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 가피를 받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가피라는 표현을 쓰죠. 왜 가피가 가능할까요? 내 바깥에 있는 다른 부처님, 저 위대하신 저 위에 계신 어떤 부처님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주변 상황을 막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내 일이 딱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내 바깥에 있는 부처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 우주 법계 전체의 근원 바탕의 마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내 마음, 자신이 마음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나쁜 짓 하고 내가 책임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착각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 했는데 내 인생 내가 갚아받으면 되는데 니네가 왜 참견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자기가 어리석어서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이 나쁜 짓을 하는 건 내 혼자 나에게 관련된 문제야 너희들과 상관없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생심이 본래의 한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마음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지극히 개인적인 한마음을 쓰는 것도 사실은 그 마음을 일으킴으로써 온 우주의 창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주 법계에 기여하고 있다. 내가 화가 나서 화를 내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한번 화를 내는 이 마음이 우주 법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개인적인 무언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상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개체적인 개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삶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사실은 이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공동 창조하고 있는 창조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한다. 뭐 요즘엔 보니까 TV에 뭐 그런 게 나오대요. 내 집에 있는 내 고향이니까 내 마음대로 집어던진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결국에는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가피라는 것도 가능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할 때 그 마음이 결국에는 근원의 마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살면서 내가 나는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어떤 삶에 이렇게 주로 이렇게 관심을 쏟고 사는지, 에너지를 많이 투여하는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또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가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일으키면 세상이 바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데 좀 방편으로 설명하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과 온 우주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일으키면 세상도 그렇게 바뀐다 라는 방편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근원에 보다 더 근원적인 뜻은 뭐냐면 내 마음이 바뀌면 이 세상이 바깥의 세상이 바깥 세상이 따로 딱 내 바깥의 세상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내 마음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국가에서 뭐 국가적인 어떤 정책을 보고 그 정책을 딱 내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정치인이 저런 잘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그건 저 사람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내가 화난 것은 저 사람 일이다. 혹은 누가 내 돈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건 저 사람이 훔쳐갔기 때문에 내가 화난 것이지 내 마음에 이 화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이제 지난 10년간 자신을 괴롭히던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냥 평소에는 그냥 아주 이게 그냥 일반 공무원이시고 멀쩡하신 정상적인 전혀 이상한 분이 아닌 정상적인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누가 봐도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경계예요. 우리는 다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에요. 다 분별의 정신병을 다 앓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마음 공부를 어찌 보면 그 분별의 병을 깨는 겁니다. 병자에게 부처님은 법문을 통해 약을 주는 것이죠. 그 멀쩡하신 분인데 아주 사소한 일 하나가 이분을 거의 뭐 정신병에 가깝게 막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롭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너무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윗집에 어떤 할머니가 이사를 왔어요.
그냥 할머니가 이사 왔을 뿐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특징은 너무 꿍꿍거리는 할머니였던 거죠. 윗집에서 너무 꿍꿍거리는 겁니다. 혼자 산 할머니가. 처음에는 아, 저 할머니 참 꿍꿍거리네 이러고 말았겠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반복되면서 아이 진짜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하다가 이제는 이 소리가 들릴 때만 되면 막 더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막 할머니가 미워지고 온갖 상상으로 막 그림을 그리면서 더욱더 미워지니까 이제 이 소리만 나면 막 그냥 거부감, 미운 마음, 막 밀쳐내고 싶은 마음, 이 소리를 듣고 싫은 마음, 이런 마음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것을, 이 소리를 거부하려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내가 이거 밀쳐내려는 마음, 거부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내가 이 거부하려는 어마어마한 마음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졌냐 하면 죽여야 되겠다, 혹은 내가 죽어야 되겠다, 아니면 화병이 막 도지고 이게 막 정신병까지 와가지고 정신병원을 오랫동안 막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막 공황장애가 오고 정상적인 삶을 도저히 못 살 정도로 그 층간소음 하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10년 동안 벌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그 할머니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할머니 이사를 갔어요. 그 사이에 이사를 가고 정상적인 네 명의 한 가족이 어린 아이를 키우는 그냥 정상적인 한 집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그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또 조금씩 소금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과거와 똑같은 그 소음, 층간소음 때문에 막 엄청난 막 분노, 막 화, 막 거부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유튜브로 법문을 듣기 시작했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래도 많이 편해지긴 했다. 옛날보다는 많이 편해졌고,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보니 좀 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소리만 들리면 막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근데 보니까 애들이나 남편은 그래 맞아 당신 말처럼 좀 심하긴 해, 그러고 끝. 그러고는 지나 자신 하는 일 그냥 멀쩡하게 하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에게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아 이건 저 윗집 할머니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내 마음의 문제인가 보다. 사실은 그것은 가족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나에게만 문제가 있다,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내 안에서 만들어낸 문제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이 커져 버렸을까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내 스스로 만든 겁니다. 이 그 소리가 날 때마다 내가 이제 막 거부, 밀쳐내려는 마음, 취사 간택심 가운데 사 버리려는 마음, 이런 건 싫어, 밀쳐내고 싶어, 짜증이 나, 거부할 거야, 이 소리는 들리면 안 돼, 이 소리를 내는 사람이 밉고, 이런 거부하는 마음, 이 마음이 점점 커지고 소리 날 때마다 이게 점점 덩치를 키우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 거부의 마음이 점점 덩치를 키워서 나중에는 내가 죽거나 네가 죽거나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괴로움으로 번져버렸죠. 어디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 그 소리가 문제를 만들었나요? 내 마음이 그 문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이사가고 딴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나면 똑같이 반응합니다. 왜? 바깥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키워온 내가 만들어놓은 분별의 망상의 이 분별심이 이제 거대한 하나의 괴물이 되어서 나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막 정말 죽일 것처럼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뭐 층간소음 가지고 그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마음 안에서 커진 분별 망상의 크기가 괴물처럼 커지는 것이 내용물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가 똑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똑같은 병을 앓고 있어요. 이게 층간소음이니까 엄청날 것 같고 나는 이게 돈의 문제고 뭐 삶의 문제니까 나에게 난 정상이야, 저 사람은 문제네. 근데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나는 진급을 해야 돼, 혹은 또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돈을 더 벌어야 돼, 그런 생각에 막 올인을 하면서 돈을 안 벌리는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회사가 무너질 것 같아서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자식 대학 가는 것 때문에, 남편 진급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것과 뭐가 다를까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그 메커니즘이 같아요. 내 안에서 분별의 망상이 커져버린, 이 거대하게 커져버린 이것을 내 스스로 만들어냈다라는 것, 첫째. 그래서 유식무경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마음, 의식, 자기 의식이 만들었을 뿐이지 바깥 경계가 문제가 아니다. 바깥 경계란 본래 없다. 마음법 유식이다. 마음법은 오로지 내 마음 하나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바깥에 실제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바깥에는 무엇 때문에 괴롭든, 회사가 무너져서 괴롭든, 돈이 내가 뭐 한 100억을 날려서 괴롭든, 자식이 나쁜 짓을 해서 괴롭든, 남편이 바람을 펴서 괴롭든, 뭐 때문에 괴롭든, 사실 그 괴로움, 그것은 그 일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일 자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내 생각이 괴롭죠, 그죠? 그 일을 내가 괴롭게 판단한 내 마음이 괴롭죠, 그죠?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한 10년간 바람을 폈어요. 그런데 들키지 않고 나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바람 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안 들켰으면 나도 괴롭지 않아요. 즉 그 말은 뭐냐면 바람 폈다라는 그 현실 자체가 나를 괴롭히진 않습니다. 그걸 내가 그거를 인식했을 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되지 될 뿐이지. 그럼 그것은 바깥 경계가 그 경계 자체가 괴로움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내가 인식하는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잠자면 또 편안하게 자요. 잠잘 땐 괴로움이 없어요. 눈 떠서 뭐 이렇게 지냈을 때도 별 괴로움이 없습니다. 혹은 친구 만나가지고 막 수다 떨 때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을 딱 보자마자 갑자기 괴로운 마음이 확 올라오고 이러죠. 이처럼 모든 괴로움은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내 바깥에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 바깥에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내가 허망한 의식으로 만들어낸 괴로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손쉽게 내 문제로 돌리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바깥 탓으로 돌려요. 저놈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야. 저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대신 그렇게 되면 내 힘을 바깥으로 저당 잡히고 던져버리는 게 됩니다. 나는 힘없는 자로 전락해버려요. 내 삶에 책임질 힘이 없는 사람, 나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괴로우면 저것만 바뀌면 난 행복할 텐데 이러고 말거든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 하나를 어떻게, 그래서 우리 불교 공부를 마음 공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든 괴로움에서 노연할 수 있습니다. 내 바깥에 있는 그 어떤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하게 노연할 수 있다. 심지어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까지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왜? 실제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 몸을 나라고 느끼는 착각, 착각의 마음, 본래의 진여심이라는 한 마음, 그것이 진짜 난데 이 육체 안에 갇힌 이 생각, 느낀, 감정, 의지, 의식 이걸 나라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만 이 몸이 죽을 때 내가 죽는구나라는 망상이 일어나고 그 망상과 나를 동일시해서 그 동일시해서 내가 죽는다는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까요?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망상으로 이 몸이 나야라고 동일시하면서 몸을 나야라고 허망한 망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몸이 늙어갈 때 거울을 볼 때 아 내가 늙고 있구나, 내가 병들고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한 번도 죽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죽고 난 후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연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다 생각입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생각이라는 것이 허망하구나, 공하구나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셨더니 생사에서 해탈하셨다. 불생불멸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다. 나는 이 몸이 생멸하는 법, 생멸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불생불멸법, 불생불멸하는 존재였구나. 왜? 이게 내가, 이게 나의 진짜 존재가, 진정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아마 영원 불멸의 무슨 신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전지전능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도, 내가 바로 신이고 내가 바로 부처고 겉에 드러난 이 망상으로 동일시한 어떤 특정 육신과 특정 마음과 나를 동일시한 그런 생각들이 나를 망상으로 괴롭게 할 뿐이지,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한다면 그런 괴로움에 노연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현실을 이제 그야말로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바꿀 수 있느냐? 현실은 따로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떠난 현실은 따로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게,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현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우주법계에 있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부처님 당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부처님은 난 내 괴로움 해결했다, 너희들도 너희들 괴로움 해결해라, 이게 아닙니다. 내 괴로움을 해결했더니 일체 모든 괴로움이 일시에 사라져버렸구나. 금강경에서 무수히 많은 동서남북 사유상하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뿐 아니라 무슨 태란스파,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일체 모든 중생들, 일체 모든 중생들을 일시에 제도한다. 일시에 제도하지만 제도한 바가 없다. 내가 내 자식 하나 제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내가 나를 제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 우주법계는 모든 중생을 일시에 제도합니까? 금강경이 거짓말을 했나요? 내가 깨닫는 순간, 왜? 이 모든 중생이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마음 하나가 바로 모든 중생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제도하면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 불법의 뭐랄까 그 핵심을 이거 잘 깨닫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뭐 상당히 깨어있다라고 생각하는 무슨 학자 뭐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 뭐 불교에 대한 비판을 아주 그럴싸하게 하면서도, 뭐 종단에 대한 비판도 하고 현재 불교에 대한 비판도 그럴싸하게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그냥 자꾸 불교가 사회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는 누구나 잘 하는데, 이것도 바꿔야 되지 저것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내 마음을 구제하면 일시에 일체 중생이 구제된다라는 이 사실을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불교, 그런 식으로 불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깨어있는 지성인이라는 어떤 얘기를 하면서 뭐 인터뷰를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도 불교는 너무 이제 자기 마음만 공부하면 된다는, 이거 이 세상과 전혀 맞지 않는 거다, 이 세상을 함께 이렇게 막 사회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자기 마음 공부, 자기 마음만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만 접근을 하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정으로 옳다면 아마도 이게 저도 뭔가 사회활동 막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렇다고 사회활동을 안 하고 있느냐? 저는 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제 마음 공부를 시켜주고 있고 제가 여러분 마음 공부를 도움을 주고 있는 상호 이런 작용을 통해서 저는 내 공부가 사회활동이에요. 내 공부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뭐랄까 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님께서 한 나라를 버리고 출가한 이유, 부처님이 한 분이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그래서 한 나라가 망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부처님을 욕하지 못하는 이유, 불교에서 가족을 버리고 심지어는 국가를 버리고 왕좌를 버리고 출가한 한 사람을 욕하지 않고 우리가 존중하는 이유, 그거는 이 세속의 관점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속의 눈으로 봐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책임감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딱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몇몇 사람의 내 아상의 범주에 있는 내 가족, 내 나라, 내 사람, 이 아상의 범주에 있는 요 사람들만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이런 사소한 책임감이 아니라 온 우주법계 전체를 일시에 구제해야 한다라는 진정한 책임감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온전한 책임감이 온 우주법계 전체에 대한 완전한 책임감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